자신이 성의 생각해서 입긴 입었는데 아, 왜 이렇게 떨려? 아 몰라 첫날 밤이 별거야? 방해되면 TV 끌까요? 예. 진이랑 통화했어요. 상은 씨가 전화했다고. 고마워요, 진이 챙겨줘서. 뭐, 엄마가 딸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잠옷?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제 취향 아닙니다. 그리고 안 어울립니다. 몹시 상은 씨하고. 사실 제 취향도 아니에요. 진이가 선물한 거라서. 진이 성의 생각해서 우리 첫날 밤이니까 오늘 하루만 입은 거예요. 진이가 선물했다고요? 네. 뭐 아름다운 밤 보내라면서. 그 녀석 진짜. 아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와인이라도 할까요? 난 일할 때 술 안 마십니다. 먼저 자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한 잔 했으면 좋겠는데. 저 우리 첫날 밤인데 일 안 하면 안 돼요? 잊었습니까? 같이 살아도 잠은 같이 자지 않는다. 우리 결혼 계약. 어머, 아니 누가 같이 자재요? 이거 진짜. 아니 그래도 명색이 첫날 밤이고 어? 룸메이트 된 기념으로 얘기라도 나누자 뭐 그 뜻이었거든요? 난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뭐 좀 잠이 안 오면 와인 한 잔 혼자 하시든지. 아 됐어요. 어? 아 그 자판기 좀 살살 두드리면 안 돼요? 적응하세요. 옷 갈아입을 거니까 보지 마요. 안 봅니다. 이 밤에 어딜 갑니까? 잊었어요? 사생활은 신경 안 쓴다 우리 결혼계야? 내가 어딜 가든 사생활이니까 신경 꺼요. 그럼 열일 하시고요. 아이고 어렵네. 이런 시기에 첫날 밤. 첫날 밤인데 이게 뭐람? 결혼해도 혼술임. 아, 외로워. 외로워 보이십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닌데요? 절대 안 외로워요. 첫날 파리 마음에 안 드는데? 술친구 필요하시죠? 아니거든요. 나 유부녀예요. 어? 남편인 유부녀한테 왜 작업질이세요? 혼자 술 마신다고 쉽게 보여요? 남편 있는 유부녀? 그 말 마음에 드네. 길다. 혼자 술 먹는 여자 우습게 보고 작업질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혼술 문화가 바로 서질 못하는 거야. 술맛 다 떨어졌네.
미안합니다, 상은 씨.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두려워요. 지금 당신과 나의 이만큼 떨어진 거리,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이 거리를 난 지킬 겁니다. 싫다고 할 땐 언제고? 내가 좀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았잖아. 부인이 뭐래?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나한테 당신 이혼 못할 거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말했길래 그렇게 당당한 거냐고. 이혼이 쉬워? 다 순서가 있고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야. 처형 결혼식 마치고 내가 알아서 하게 놔뒀어야지. 나를 믿고 기다렸어야지. 그렇게 결혼식장에 쳐들어와서 깽판을 치면 뭐 어? 예은이가 뭐 순순히 이혼해줄 것 같아? 당신이 내 경고 무시했잖아. 이혼할 마음은 있어? 이혼하기 겁나? 내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관둬. 난 자기가 싫다면 언제든지 끝낼 준비 돼 있으니까. 아니 누가 그렇대?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 줄 알아? 내가 가진 거 반 이상을 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럼 우리한테 좋을 게 뭐 있어? 어? 내가 가진 거 절반을 빼앗겨도 괜찮아? 아, 자기 부인이 치사하게 위자료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였어, 당신 부인? 제법 용악한데? 그러니까 나한테 좀 시간을 줘. 어? 어떻게든 해서라도 이혼을 할 거고, 다만 얼마라도 덜 뺏기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달라는 대로 줘. 그 돈 아빠한테 말해서 내가 해줄게. 어? 돈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 준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이혼한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것도 미안한데, 아, 내가 어떻게 너네 아버지한테 마누라 위자료를 받아? 에이,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날 이대로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게 더 예의가 아니지. 응? 그래, 생각해 볼게. 이진석, 어디서 머리를 굴려. 위자료 때문이라고? 지 마누라한테 한눈 팔았다, 별관계 아니다, 실수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 뭐, 응?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좋아. 자고 갈 거지? 그, 오늘은 좀... 가려면 나 안아주고 가. 자기 부인한테 보내기 싫은데 가야 한다니까 뭐 보낼 수밖에. 그 씻어, 기다릴게. 이진석, 어디서 머리를 굴려. 넌 이제 내 손에서 잘 놀면 되는 거야. 이혼은 내가 시켜줄게.
얘가 왜 이렇게 안 와? 전화도 없고. 어, 조비서랑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 아직 조비서랑 얘기 안 끝났어? 사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우리 그이 아직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 그이 아니고 제 그이죠. 뭐라고? 그이 바꿔. 내 남편 바꾸라고. 아, 어쩌죠? 지금 샤워 중인데. 새를 못 참고 안고 싶다고 보채네요. 뭐? 위자료 얼마 드리면 돼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치사하게 위자료 갖고 우리 자기 발목 잡으시다니 실망이에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위자료?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지금 하실 얘기 있으면 셋이 같이 해요. 이런 게 바로 내가 원하는 흥미로운 전개야. 하, 조비서 이 미친. 용서 못해. 자기 부인한테 전화 왔었어. 신경 쓰지 마. 내가 받았어. 응? 자기 부인 지금 온대. 주소 찍어줬어. 뭐? 재밌겠지.